자, 김장철에 쪽파 무침 어떨까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철입니다. 파김치보다 더 맛있는 쪽파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쪽파는 250g 냉장고에 있는 거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4에서 5cm 간격으로 썰어 주세요. 냄비에 물을 넣어주시고, 물이 끓어오르면 천일염 소금 반스푼 넣어주고 쪽파 넣고 15초 데쳐주세요. 15초 데친 쪽파는 재빨리 찬물에 열을 식혀주세요. 수분을 많이 먹은 쪽파를 손으로 살짝 굵기를 짜주세요.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반스푼, 진간장 1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고춧가루 1스푼, 매실청 2스푼, 참기름 또는 들기름 1스푼,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 물기를 꽉 짠 쪽파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쪽파를 풀어 헤치면서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자, 여기서 통깨 마무리로 이제 뿌리셔도 되는데, 저는 참기름을 넣기 때문에 굳이 통깨는 뿌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맛있겠죠? 평소에 파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쪽파 무침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뜨거운 밥에다가 슬슬 올려 드시면은 입맛을 돋구어서 정말 밥 한 공기는 기본적으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간단하고 유익한 요리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